안녕하십니까. 그럭저럭 해먹고 사는 신부의 식탁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토마토 스파게티에 대한 변형된 스파게티를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중간에 단단한 심지를 제거해주고 팬에 올려줍니다. 이 방식대로 토마토 소스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일단 오븐에서 높은 온도로 30분 정도 구워주면 껍질이 벗겨지는데 껍질을 제거해주고 2-3시간 정도 낮은 온도로 구워주면 맛있는 토마토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토마토를 구울 때 마늘도 넉넉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질이나 타임 등을 넣어주면 더욱 풍미가 좋아집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넉넉히 부어줍니다. 이제 토마토를 오븐에 넣고 맛있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물 2리터에 소금 한 숟가락 넣어주고 잘 녹여줍니다. 1리터당 소금은 7-8g 정도면 됩니다. 스파게티를 넣어주고 70-80% 정도 삶아줍니다. 10분 삶아야 하면 7-8분 정도 삶으면 되는 거죠. 스파게티 면이 삶아지는 동안 소스 만들 재료들을 다듬습니다. 먼저 양파 썰어서 준비하고요. 맛있는 소시지도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둡니다. 소시지는 너무 자주 또는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이 좋겠죠. 오븐에서 3시간 정도 토마토를 구워내면 부피가 엄청 줄어듭니다. 그만큼 맛이 농축이 되겠죠. 잘 달궈진 팬에 양파와 소시지를 넣고 잘 볶아줍니다. 소시지는 간이 되어 있으니 소금은 약간만 넣어줍니다. 설탕도 한 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만들어둔 토마토 페이스트를 원하는 만큼 팬에 넣어주고 같이 잘 볶아줍니다. 토마토의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설탕을 적당히 넣어주면 괜찮습니다. 굴소스도 약간 넣어줍니다. 오늘 만드는 스파게티는 이태리식은 아니고 변형된 스파게티입니다. 맛술도 조금만 넣어줍니다. 이제 스파게티 면을 넣어주고 함께 소스랑 잘 볶아줍니다. 뒤적뒤적 뒤집어주고 요리조리 잘 볶아줍니다. 면수도 조금만 넣어서 다시 한번 뒤집어주고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팬을 두 번 튕겨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호불호 없는 토마토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접시에 이쁘게 올리려다가 역시나 마지막은 대충 부어버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마토를 가지고 토마토 소시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병모축일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게 변하신 사건에 아마 주목을 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변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전례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 특히 성경에 관한 지식,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우리 성경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변모 사건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